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투자운용부 운용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훈입니다. 뭐 되게 딱딱한 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뭐 드리자면은 2001년에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외자 운용원에서 이제 외환 보유액 운용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뭐 물가 통계팀에 가서 생산자 물가와 수출입 물가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사무소로 가서 3년 동안 그 유로화 채권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로는 이제 최근 1년간 그 외환 거래를 하다가 이번 가을 인사 때 운용 전략팀으로 옮겼습니다. 뭐 혹시라도 뭐 딜링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뭐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외환 보유액이 뭔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날 이미 그 우리 운용 체계에 대해서 뭐 강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환 보유액이란 게 어떻게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뭐 현대나 삼성이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우리나라 금융 상품 부동산 같은데 투자를 하려면은 그들은 이제 원화가 없고 그냥 외화로 주로 이제 달러 형태로 이제 국내에 돈을 갖고 오게 되는데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외국한 중개시장에다가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를 많이 사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가게 되면은 뭐 여러모로 이제 그 수출업자들이 우리는 이제 수출 주력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뭐 원화가 강세를 가서 채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은 뭐 여러모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이제 그 달러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수출업자들이 이제 팔게 된 달러를 우리는 원화를 주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다 이제 한국은 우리 그 투자운용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환율을 뭐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 기금 같은 걸로 이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이제 그 외화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저희 그 국제국에서 이제 그 달러가 들어오면은 국제국에서 이제 저희 외자 운용원의 그 유동성 자산 포트폴리오로 이제 달러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유동성 자산은 이제 항상 외환시장의 그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만큼을 항상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데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그 수익이 작으니까 이제 수익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로 옮기게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수익성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성 포트폴리오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주로 달러만 들어오니까 달러가 100이면은 뭐 우리 운용 기준에 달러는 70, 뭐 유로화가 30이면은 그 100 중에서 30만큼을 유로화로 사가지고 이제 그 채권 운용하는 팀에다가 이제
돈을 넘기게 되면은 채권 운용팀은 거기서 이제 유로화 채권을 산다든지 뭐 다른 엔화가 있으면 엔화 채권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제 뭐 자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성과 평가,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마냥 수익성만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갈 때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동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세 가지 수익성과 안전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그 외자 운용원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부서로 되어 있는데 외자 기획부, 그 다음에 운용지원부, 투자 운용부 이렇게 있습니다. 외자 기획부는 이제 뭐 우리 그 자산 운용의 기준이라든지 운용할 때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 성과 분석,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요. 운용지원부는 이제 결제,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산 시스템, 회계 등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운용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를 실행하게 되는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자산이 다 외화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는 이제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뉴욕, 런던, 동경, 그러니까 주로 뉴욕과 런던,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와 거래를 하는데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동경 쪽은 이제 일본만 거의 커버를 하고요. 나머지 일본이 아닌 다른 아시아 지역은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저희 거래 상대방으로서 거기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가 저희들한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이 이슈를 끊임없이 이제 팔로우 하면서 저희가 분석하고 앞으로 금리와 국제시장에서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끊임없이 이제 전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 환율과 금리를 전망을 잘해야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상품들의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먼저 이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제 그 상품들을 사야지 이제 우리가 수익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 금융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끊임없이 그 리뷰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날, 우리 그 운용 체계에 대한 그 강의는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더 궁금하시면은 이때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오늘 주제만 하면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했던 일들 이런 걸 뭐 종합할 수 있도록 한번 FX 및 채권 트레이딩 기초 지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주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FX 거래와 환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FX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거래 상대방하고 이제 거래한 그 채팅 화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뭐 이 로이타 딜링 머신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흔히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그 증권 거래소 통해 가지고 뭐 증권사 HTS로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그 거래 상대방을 불러서 1대1로 이제 가격 물어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GBP USD 33 MI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 GBP라는 것은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그 다음에 USD는 이제 미국 달러인데요. 내가 산다 판다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GBP USD 33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거든요. 3,300만 파운드를 뭐 산다 판다 이야기 없이 그냥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을 하게 되면은 요 3,300만 파운드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단위입니다. 달러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3,300만 파운드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부른 사람은 이제 디제 뱅크라고 독일에 있는 은행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18과 23을 주는데요. 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격을 줬습니다. 19와 23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겠다 팔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이 앞에 있는 통화 영국 파운드를 팔겠다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거래가 체결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격하고 결제될 날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파운드화를 받아야 될 은행 계좌를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여기서 1923을 불러줬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원래 환율은 1.5119. 그러니까 이제 1파운드에 1.5119 달러로 그쪽에서 이제 내가 팔았으니까 이제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이제, 파운드화를 내가 팔 때는 이 가격이 되고, 파운드화를 살 때는 이 가격이 되는데 내가 판다고 했으니까 이제 1.5119라는 이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뭐 결제 일자를 2013년 3월 25일에서 이제 4월 26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또 가격 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될 가격이 이만큼 변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이 티켓을 우리 그 결제팀에다가 넘겨주면은 그쪽 결제팀하고 서로 이제 그 매치를 시켜서 실제로 돈을 보내주고 우리가 파운드화를 팔았으니까 파운드화를 보내주고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스왑 거래, 스왑인데요. 스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하고 달러인데 5억 달러입니다. 5억 유로입니다. 5억 유로를 이제 내가 5억 유로를 달러로 샀다가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에 유로화를 샀다가 4월 26일에 유로화를 다시 팔겠다는 뜻이고요. 그때 가격이 이제 스왑 포인트가 되는데 2.8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유로화를 사고 달러를 주니까 나는 원래는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유로화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원래 유로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달러를 가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나는 유로화를 운용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달러를 운용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금리차가 생깁니다. 근데 그 금리차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를 이제 반영을 해서 서로 그 내가 처음에 이제 유로화를 살 때는 1.2918에 사는 거지만 팔 때는 이 2.8을 여기다 더해서 1.29208에 이제 그 4월 26일에는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8만큼의 금리 차가 반영이 돼가지고 서로 공정하게 이제 거래가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은 원화에 관계된 그 환율만, 원화에 관계된 환율만 보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원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자산에는. 그래서 뭐 달러, 유로, 파운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그 서로 생각해 보면은 뭐 궁금증이 생기시겠지만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다 판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 앞에 통화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하고 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야기하려면은 항상 유로화를 내가 사고 싶으면은 달러를 앞에 있으니까 이제 산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반대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원화를 사고 싶을 때는 달러를 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다 정해져 있는데 주로 그 유로화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보통 항상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파운드화가 미국 이전에는 달러를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달러보다 뒤에 있고 우리 그 원화도 달러보다 뒤에 있죠. 근데 파운드하고 유로는 달러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표시할 때는 이제 앞에 통화가 기준 통화고 뒤에 통화가 상대 통화가 되고 뒤에 가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통화는 이제 1달러에 몇 원이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유로하고 달러의 경우에는 1유로에 몇 달러인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은 이제 산다 판다도 거래 방향도 헷갈리게 되고 환율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를 뭐 나중에라도 이제 뭐 한번 뭐 그 해외여행 가실 때나 이럴 때 환율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FX 시장의 특징은 이제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경장이 쓰고, 그 다음에 런던장이 쓰고, 그 다음에 뉴욕장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시드니장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경장으로 넘어가서 항상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 의하지 않고 그냥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불러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OTC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은행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그 우리가 뭐 골드만삭스니 RBS니 이제 국제투자은행들 IB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런 기관들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내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IB들이 이제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서로 그 우리가 판다고 주문을 낸 것과 누군가 산다고 주문을 낸 것을 매치시켜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산 운용을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외화에 대한 포지션이 생기니까 그 환율을 전망을 잘해야지 이제 그 강세갈 통화를 많이 들고 있어야지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환율 전망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환율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이성태 총재님도 이제 환율은 뭐 예측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근데 대체로 그 개별 요인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통화를 가지게 됨으로써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은 그 통화가 강세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세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환율은 움직인다. 오늘 예를 들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환율은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돈을 많이 버는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들의 통화들은 뭐 강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성격에 따라서도 이제 강약세가 이제 구분이 통화 성격에 따라서 그 통화가 강세로 갈 건지 약세로 갈 건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 보면은 리저브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저브 통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처럼 이제 일정 비율로 달러화 같은 경우는 모든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보유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유로화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통화들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이 늘게 되면은 이 통화들을 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강세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펀딩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 엔화를 빌려서 이제 다른 그 엔화를 팔고 다른 고금리 통화들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또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 호주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다든지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이라든지 할 때 이제 강세가는 경향이 있고 이 세계 나라들은 지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커머더티 통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그 지하 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돼서 그럴 경우에 또 강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 헤븐 통화인데 이게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이라크 중동에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그 불안하니까 그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애들이 이제 엔화를 다시 갖게 됨으로써 엔화의 매수 수요가 높아져서 이제 강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 성격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것이 강세될 건지 약세될 건지도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 화면은 블룸버그 이제 화면인데요. 아까 그 FX 거래할 때는 로이터 화면이고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뉴욕 시장이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 불대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1년에 이용료가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돼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리 연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룸버그 대리인데 대리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경제 지표라든지 뭐 경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환율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했던 걸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값이 보면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2004년 말에는 1.3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34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약세 갈 걸로 대체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32, 1.3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 움직임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은 7월 3일 날 미국의 6월 난판 페이롤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비농업 부문 그 고용자 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그 페이롤이라는 것은 그 급여 명세표인데 급여 명세표를 받는 사람들이 5월에 비해서 이제
8천만, 28만 8천 명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상은 7월 3일 날 그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예상치는 215K였는데 이 숫자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229K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니까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유로화가 이제 약세를 가게 됐습니다. 한 0.5% 이제 뚝 떨어지면서 이제 약세를 가게 되고 이 유로화가 약세를 갔다는 의미는 달러가 강세를 갔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이제 아까 요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차이가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가 이제 유럽 경제보다 더 좋으니까 달러가 더 강세를 갔다는 얘기도 되고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르겠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나라 통화가 강세 갈 요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권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가 이제 뉴욕하고, 런던인데, 런던은 이제 유럽에 해당되니까 영국과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요 채권 발행 규모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채권 발행 규모가 제일 많은데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게 이제 금액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BS라는 것은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MB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집을 담보로 이제 해서 은행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대출을 한 은행들이 뭡니까? 돈을 빌려준 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갚으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데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또 발행을 하는 것이 이제 MBS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규모가 이만큼 돼서 이제 미국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근데 채권 거래는 이제 FX 거래랑은 달리 이제 전화로 주로 거래를 합니다. FX는 아까 그 채팅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전화를 걸어서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채권 얼마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가격을 주면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이제 거래 딜단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종류별로 이제 금리를 한번 금융 상품별로 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금리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을 말하는데 이제 이 거버먼트라는 것은 정부채고 이 캐시는 이제 현금입니다. 그다음에 크레딧은 이제 그 회사채,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금융 자산들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현금으로 이런 금융 자산들을 삼으로써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수익의 기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질 금리 자본 이득률 그 자본으로 자본 이득률이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제 물가 상승 플러스 상승률 플러스 그다음에 실질 이자율 플러스 그다음에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만기가 긴 만큼의 이제 기간 프리미엄 그다음에 회사채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디폴트에 대한 디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추가 수익 그다음에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만의 고유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 캐시로 인한 다른 데 대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만큼을 기대하게 되고 정부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이제 만기가 10년, 20년, 뭐 5년 이렇게 있으니까 기간만큼의 수익률을 추가로 기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들이 망할 수 있으니까 회사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거리로 제가 북한 채권 한번 알아봤는데요. 북한이 이제 70년도에 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서방은행들로부터 돈을 60억 달러 정도 빌렸습니다. 근데 97년 무렵에 이제 디폴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 채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유럽의 은행들이 빌려줬던 채권에 대해서는 그 유럽은행들이 그 채권에 대해 디폴트 난 그 대출에 대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 채권을 새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100센트가 돼야 될 채권을 2센트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북한 채권 가격은 3센트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살 때는 6센트에 사야 되고 팔 때는 3센트에 사는 걸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일어난다든지 그 통일의 기대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몇 년입니까? 2011년에는 이제 14센트까지 갔었고 그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했을 무렵이죠. 그때는 이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1년에 14센트까지 갔다가 지금은 3센트, 6센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다 이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아까는 그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요.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앙은행의 금리 수준, 정책금리 수준과 향후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시장 유동성.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지금, 근래 이제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서 이제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그걸 Q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안전자산 선호심리 얼마 전에 지금은 거의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만은 유로존 채무위기, 전쟁, 발발, 이런 것들도 정부채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 아까 환율하고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리 전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시장 전문가들이 얼마나 금리 예측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뭐 이건 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당시 2004년 3월 1일에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고, 그 다음에 2004년 9월 1일에는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다르게 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렸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금리하고 환율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금리와 환율을 전망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약세를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뭐, 그 전망 근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예. 뭐,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항상 틀리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항상 틀린다는 게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틀리니까 반대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뭐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게 항상 맞더라 틀리더라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저는 아까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펀더멘털한 이유를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테크니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날씨 뭐 이런 것까지도 희한하게 맞거나 희한하게 틀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망을 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010년 말 금리는 알고 있고 이제 8월 1일 금리도 알고 있는데 이제 2014년 9월 말 금리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해 놓은 수치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종합해가지고 이제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전망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우리 채권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채와 정부 기관채와 커버드 본드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뭐 이 세 개뿐만이 아니고 정부채도 있고 한데 어떤 걸 더 많이 사야지 우리 성과가 좋아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하얀 선이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하얀 선 미국 10년물 금리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노란색은 독일, 그
연두색은 영국, 뭡니까? 자주색입니까? 이게? 프랑스, 그러면 여러 나라 있는데요. 이 금리 움직임을 움직임만 한번 보시면은, 이 나라들 금리 방향이 항상 이렇게 뭐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유로존 재정위기 때문에 그 유로존에서 유로화로 살 수 있는 채권들 중에서 안전한 독일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독일 금리는 뭐 미국 금리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은 일단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미국 금리 오르면은 다 같이 금리 오르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다 같이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에서 다른 나라 금리, 그러니까 이 국가 간 금리 격차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 금리, 미국의 채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의미가 있는 거가 되죠. 왜냐하면 방향은 같이 가는데 이제 미국 금리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로 이제 채권 가격을 이제 또, 동향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 금리를 따라다닌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뭐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뭐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제 구조가 옛날하고 뭐 경제 구조나 그 형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상이 왔다는 건데 이제 옛날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정규 분포로 돼가지고 이 가운데 평균이 이제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대체로 다 이 범위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별로 이상한 일이 발생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극히 기적과 요 끝으로 갈수록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모양이 이제 이 확률이 더 낮았었는데 이게 끝쪽이 올라감으로써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경제에서. 그래서 이제 백조인데 검은 백조들이 나타난다. 원래는 백조는 하해야 되는데 블랙스완들이 나타났다. 예측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그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벤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먼데이 뭐 이런 IT 버블 붕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07년에 리만을 파산에 이르게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그다음에 리만 파산 뭐 그다음에 미국이 또 신용 등급이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외 그 부채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듯이 그런 위기를 겪지 않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자국 통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AAA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지금 쉬는 시간 50분 아 지금 몇 분 빠르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저희 그 국제 금융 시장의 주요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이제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2% 내외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이 파산한 게 리만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가 2007년, 2008년인데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하니까 이제 미 연준이 그동안 그 시장에 자금을 많이 풀었는데요. 그거를 종료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도 이제 거의 제로 수준인데, 금리도 이제 올려야 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섣불리 또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에 풀려있던 자금을 급격하게 회수를 하게 되면은, 또 경제 침체가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 고용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완화적 정책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이 2008년 그 리만 사태 이후에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려서 0.25까지 이제 떨어뜨리고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0.25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만 사태 때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 한동안 계속 금리는 0.25로 유지하면서 QE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을 계속 해왔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 리만 사태 이전의 수준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 실업률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이제 다른 수단으로 지금 경기를 조금 더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채 2년물 금리는 거의 기준금리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2013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피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2년물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 텀 프리미엄에 의해서 2년물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2년물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이제 오르려고 하는 그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그 미 연준 그 패드는 이제 뭐 경기가 충분히 더 회복되고 금리가 올랐으면 하는 기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말이 자꾸 꼬입니다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더 중시 여기는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 사정이 더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거를 이제 조금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의미는 이게 그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미국에. 근데 구인 비율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난판 페이롤,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라든지 해고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리만 위기 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회복을 했지만은 다른 것들 참가율이라든지 장기 실업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용률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위기 전 수준을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요 상황을 종합해서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도 0, 제로 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금리 오르는 것을 억누르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2% 보통 2%를 넘으면은 물가가 그러니까 2% 수준에 갈 때까지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안 올리려고 하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2%에 거의 도달을 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임금 상승률은 지금 보통 3, 4%대에 위기 전에는 3, 4%대에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2%대에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뭐 미국이 이제 완화 정책을 거둬들일 만큼 그 수준 그 언저리에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임금 상승률이 그 수준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 완화적 정책을 좀 더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인데요. 이제 요 파란 선은 이제 그 FOMC 그 멤버들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시장은 패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 상승을 늦게 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바클레이즈나 이런 다이와 이런 은행들은 2015년 2분기쯤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3분기에 보는 애들, BNP 파리바스 이런 시티은행 이런 애들은 3분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강의 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정신이 없고 이 할 거는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뭐 좀 어떻습니까? 뭐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이제 반응을 살피면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있을 뭐 주요 이벤트인데, 잭슨홀 심포지엄 해가지고 이제, 뭐, 여태까지는 이제 좀, 미국 중앙은행의 뭐 좀 굵직굵직한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심포지엄 통해서 많이 시사를 했습니다. QE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암시를 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그 좀 뭐 앞으로 이제 뭐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게 여기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 이사들이 회의할 뭐 회의 결과가 이제 9월 16일하고 17일이고 10월 달 이때는 이제 지금 흔히 언론에 나오는 건 QE 테퍼링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 그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꾸준히 시중에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사왔는데요. 그 채권을 사는 금액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10월 달이면은 완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풀고 있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줄어들게 해가지고 10월 달에 이제는 이제 그동안 꾸준히 풀어왔던 거를 더 이상
풀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 그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못 낮추니까 QE를 통해서 그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돈을 풀었는데 그 매달 꾸준히 사던 금액을 이제 사지 않는 방향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날 것을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가 10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지역의 그 통화 정책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미국은 지금 출구 전략을 그 고려해야 할 만큼 이제 경제가 회복됐는데 유로존은 여전히 그 재정 위기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스페인이나 그 뭡니까 스페인의 이탈리아, 아일랜드 뭐 이런 쪽에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물가가 이제 너무나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0.7이라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2014년 0.7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2%까지 갔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1%에도 안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더 해야 될 상황이라서 여기 ECB는 이제 타겟티드 LTR인데 이것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채권을 사들이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위기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더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그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거 마저 안 되면 이제 QE까지도 채권을 사들이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은 ECB 하나인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 원래는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준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별로 갈등 없이 되는데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페인 채권을 사주는데 독일 채권은 안 사주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자고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QE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2010년 3월 달에 영국을 갔는데요. 5월 달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재정위기가 확산이 돼서 그리스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축이 아니라 오른쪽 축입니다. 그리스 정부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40%까지 갔죠. 중간에 채무 재조정도 해가지고 만기 되면 100 받을 거를 그 채무 재조정 50으로 50% 하여튼 채무 재조정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그 금리가 떨어지긴 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포르투갈의 P, 그다음에 이탈리아 I, 그다음에 아일랜드 I, 그리스의 G, 그다음에 스페인 S에서 피그스 해가지고 이게 유럽의 재정 취약국들 그 10년물 금리가 이제 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채권들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솟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뭐 25% 뭐 이래 되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4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안 오, 저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2% 선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다들 이제 뭐 거의 제로 수준에 있죠. 유럽 전체가. 영국은 이제 그나마 경기가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도 보면은 이제 뭐 리만 사태 때문에 영국이 이제 금융의 중심지라서 이제 은행들이 많이 부실해져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3% 이상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더 지금 유유 생산 능력이 상당 부분 이제 회복된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해서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의 주요 이벤트가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실해지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각 해당국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그 11월 달부터는 ECB가 유럽의 은행들 전부 통합해서 금융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제 은행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10월 하순쯤에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가 나오면은 금리나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 은행들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더니 뭐 은행들이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은 유로화 약세를 가겠고 뭐 유럽 금리가 이제 우량한 독일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몰려서 떨어지고 나머지 또 부실한 은행이 있는 국가들의 금리는 오르고 뭐 그럴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벤트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측을 잘 해가지고 금리와 환율을 예측 잘 하면 이제 뭐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월 18일에는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투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독립 안 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제 이 자체로도 이제 영국 파운드 하나 영국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다른 나라들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제는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2판, 4판식으로 이제 돈을 풀고 있는데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재정적자가 심하니까 그 이제 소비세 인상으로 좀 재정 건전화를 해보겠다는 건데 또 올 연말에 또 8%에서 10%로 한 차례 더 인상을 할지 말지 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분기 때 이제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제 3분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여서 올해는 한 1.1에서 1.6%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2분기 때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뭐 물건을 많이 안 사게 되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그 1분기 그러니까 4월 1일 소비세 인상이 되기 전에 또 많이들 그 물건을 미리 많이들 샀죠. 뭐 하여튼 그래서 1분기는 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또 뭐 예상도 해보고 나중에 결과도 분석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OJ는 이제 QQ이라고 합니다. 퀄리티하고 퀀터티 이제 매년 50조 엔씩 이제 돈을 풀고 있는데 뭐 채권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뭐 부동산 리츠라든지 ETF 주식 관련된 그런 것도 사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2% 달성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물가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저 일본 이코노미스트 일본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메뉴판이 매년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다음에 임금도 저 임금 협상도 하락하는 걸 얼마나 하락할지를 그 협상을 한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의 활력이 죽는 거죠. 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물건도 안 사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일이 되풀이되고 하여튼 20년 동안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BOJ가 이제 저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년 내에 2% 물가를 달성하겠다 그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 초에는 양적 완화 물량을 더 키우겠다 추가적으로 올 초에는 한 10월 달에 또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 뭐 BOJ 입장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가고 있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QE를 추가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QE를 추가적인 QE를 언제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뭐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국 경제는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출구 전략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으니까 빠져나올 시점을 이제 모색하는 건데 뭐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011년 6월에는 그러니까 만기 채권의 재투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초과지중 감축을 개시하고 정책금리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한다 했는데 아,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뭐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말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만기 재투자 중단이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죠. 풀었는데 연준이 그렇게 해서 산 채권들이 연준이 갖고 있는데 이제 만기가 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채권 그럼으로써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계속 또 그 돈으로 만기 온 채권 돈으로 이제 채권을 샀는데 그걸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걸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과지중 뭐 이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2015년 네, 뭐 하반기나 그때부터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보유자산 축소라는 것은 지금 QE로 이제 사들였던 채권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인 거죠. 이건 그렇게 이런 순으로 저 6월 달에는 뭐 될 것으로 이제 암시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8월 20일 날 성명서가 공개될 때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요지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은
그 미유 연준 의장은 이제 뭐 좀 너무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거품이 생기는 걸 감수하더라도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상 시점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포워드 가이던스랑 맥이 닿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리만이 이제 파산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실물 돈이 풀린 건 증가하는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그게 그 돈, 채권이 사니까 이제 은행들한테 돈이 가게 되고 그 돈이 초과 지준으로서 은행에 남아있는 게 지금 뭡니까? 2.8 트릴리온이죠. 그러니까 뭐 빌리언이 10억이니까 동그라미 세 개 붙여가지고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둬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이걸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둬들이는데 지금 조금 완전히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나서 거둬들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하에서 금리는 이제 들먹거리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이제 상승에 들먹거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고, 뭐, 미국이 향후 200년 동안 쓸수 있는 매장량이 뭐 확인됐다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계속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만 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로금리이긴 하지만,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못 내림으로써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QE는 이미 했었고요. 이제 양적 완화는 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변경시키지 않고 금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완화적 정책 기조를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뭐 실업률이 6.5%를 하야하고 1, 2년 후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2.5% 이내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완화적 입장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입될 때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거의 달성을 했고 처음에 이렇게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변경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2008년 리만 파산 전에는 3% 경제 성장 추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 연준의 입장은 이게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완화적 정책을 쓰겠다는 거고, 그게 2015년 요거와 만나는 점이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유럽은 리만 사태 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거랑 나란히 갈 정도도 안 되고, 꼬꾸라졌죠. 그래서 훨씬 더 금리 인상 시점은 훨씬 더 나중이 될 것이다. 여기 이 그래프에 의하면은 2023년 1분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로존이 이제 이렇게 아까 미국과는 달리 이렇게 나란히 가지 못하고 이렇게 꼬꾸라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페리 국가들, 그 재정 취약국, 피그스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추가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이제 그 소비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경제 지표, 그 소비세 인상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연말에 결정할 것이다. 소비세 추가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3분기 일본의 GDP가 소비세 인상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벤트들이거든요. 9월 8일에 2분기 GDP가 나오고 이제 내각이 교체되고 그래서 성장 전략 이런 건 아베노믹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베노믹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뭐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통화 정책이라면 돈을 풀겠다는 거고 재정 지출도 확대하겠다는 거고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를 약세로 보내는 거죠. 우리 원화 약세가 하면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죠.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가 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도 확대해서 공공산업 투자하고 이래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상향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50조엔씩 돈을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세 인상은 이미 했고요. 4월달 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추가 양적 완화할 것이냐, 이 50조엔을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소비세를 10%로 올릴 거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이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완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아베노믹스가 노리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조로운 듯 보입니다.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 금리는 이제 많이, 금리가 떨어졌고요. 경기 부양,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 부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은 이제 엔화가 약세를 가는 거죠. 원달러도 이제 같이, 뭐 이 시점 이후에는 같이 약세를 갔습니다. 원화도 약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 CPI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 B선이 이게 이제 잃어버린 20년이죠. 물가는 디플레이션 밑에, 계속 밑에, 0% 밑에 있었죠. 요 때는 플러스이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장률도 이제 잠재 성장률, 아웃풋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못 미치는 거죠. 항상.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올리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QE 이후에 이제 2004년 1분기는 여 찍히고 하여튼 2분기 3분기 위에 좀 B보다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올라온 것이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분홍색입니까? 이 뭡니까? 이 자주색 이게 이제 일본인데 계속 QE를 할 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은 QE 했죠. QE에서 이게 올랐는데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유럽은 QE를 못 했습니다. 그 국가간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독일은 잘 나가는데, 뭐, 못 나가는 나라들이, 뭐, 차별화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보고 정책을 할 수가 없죠, 이 시비가. 그래서,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게 되면은, 이제 문제, 유럽에서 문제되는 국가들이,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그리스가 뭐, 160%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스페인,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리스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부채, 그, 유럽에서는 이제 공고하기를 부채 비율은 80% 이하, 그 다음에 그 재정 수지는 GDP 대비 5% 이하를 공고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서로 경제 여건이 다르고 뭐 경쟁력이 다른데 하나의 통화를 쓰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서로 비슷하게 가져야지 통화를, 단일 통화를 쓰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부작용이 없을 건데 지금 이 문제되는 나라들은 그걸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들도 뭐 이걸 맞추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무진장 떨어졌다가 이제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위기에 대해서 ECB는 OMT를 했는데 실제로 이건 뭐냐면은 문제되면은 채권을 3년 미만, 사들이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산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가 많이 완화, 진정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은 계속한다. 아까 LTR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포워드가 있는지. 기준금리를 6월 달에 이제 인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뭐 필요하면 계속 뭐 인하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까 본 그대로. 그래서 6월 회의 내용입니다.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낮췄는데 어제 또 회의가 7월 회의가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예금금리 ECB에 예금하는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하지 말고 돈 빌려주라는 거죠. 시중 기업들한테. 그리고 4천억 규모의 TLTRO를 9월에 시행할 건데 필요하면 빌려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ABS를 매입해서 돈을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 연준처럼 QE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조 유로 규모인데 하반기에 뭐 근데 사실 뭐 크게 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LTRO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요게 어떻게 되는가 보고 이제 뭐 QE는 이제 요거 보고 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 뭐 크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위기 유로존은 이제 통합을, 그러니까 궁극의 목표는 정치적 통합일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처럼 연방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유럽 연방정부가 있고 각 나라들이 지방정부였다면은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안 났겠죠. 근데 주권은 각 나라들에 있는데 경제 이거 통화가 통합되다 보니까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각 나라들이 이제 재정 건전화를 계속 해야 되겠죠.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데는 건전한데 그 뭐 그리스, 스페인, 뭐 아일랜드 이런 데는 이제 그게 못 미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재정 취약한 나라들이 이제 건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단일 감독 기구를 ECB가 이제 유로존의 은행들을 ECB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OMT도 말씀드렸고요. 예, ESM은 이제 취약국들의 채권들을 사들이는 자금을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이제 긴축하고 재정 긴축과 구조 계획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헤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시점이 됐고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ECB는 아직 좀 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 뭐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 뭐 드릴 말씀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시간
또 다 됐고 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뭐. 고맙습니다.